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테니스 그립법의 모든 것 다섯 번째 영상으로 첫 번째 그립법의 기초 개념인 해머 그립과 피스톨 그립을 설명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왜 피스톨 그립법을 적용해야 현대 테니스 기술에 적합하고 유리한지 그리고 부상의 위험이 낮아지는지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설명을 하나씩 따라해서 보시면 여러분이 직접 실험을 해보고 바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현대 테니스 기술을 적용하려면 유리한 그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바로 알게 됩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손바닥에 표시한 해머 그립과 피스톨 그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그립이 어느 부분을 연결하는 것이 해머 그립이고 어떤 부분과 어느 부분을 연결하는 것이 피스톨 그립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금지손가락에 연결된 인덱스 너클과 새끼손가락의 너클이 연결된 빨간색 부분이 해머 그립이고요. 힐패드까지 연결된 부분이 피스톨 그립인 것을 설명을 드렸고 힐패드 부분 정확히 찾아서 피스톨 그립 그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라켓 그립의 거운은 베벨의 2번에 있는 이 부분을 지금 잡는 게 컨티넨탈 그립이라고 말씀드리고 직선도 그어둔 걸 보여드렸죠. 자, 우선 해머 그립부터 보겠습니다. 빨간색 선을 손바닥에 긋습니다. 금지손가락, 인덱스 너클과 새끼손가락에 있는 너클을 연결하는 빨간색을 긋습니다. 뭐 빨간색은 아니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직선을 정확하게 긋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피스톨 그립의 파란색 부분도 정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인덱스 너클과 힐패드를 연결하는 정확한 선을 긋고요. 파란 선이면 되고 아니면 다른 선으로 긋이고 위치를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머 그립과 피스톨 그립을 잡는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냥 눈으로 안 보고 이렇게 퍽 잡으면 이거는 어디가 어디 닿는지 본인이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해머 그립을 시연을 하는 거를 이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손바닥에 이제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 그립. 빨간색 그립을 라켓 그립의 2번 베벨에 여기서 새끼손가락 이쪽부터 이렇게 맞도록 딱 잡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여러분들의 이 중지가 제일 길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손가락의 중지가 제일 길죠. 가운데 손가락 세 번째 거 요게 제일 길게 잡힙니다. 이게 해머 그립입니다.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라켓 베벨에 2번은 닿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컨티넨탈 그립입니다. 지난번 설명드렸습니다. 컨티넨탈 그립은 해머 그립으로도 잡을 수 있고 컨티넨탈 그립으로도 잡을 수 있다고요. 예. 이게 해머 그립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 여러분들이 서브나 빨리 해보십시오. 예, 동작을 해보세요. 집에 천장이 낮으면 무릎을 꿇거나 양반다리 해가지고 서브 스윙 모션을 해보세요. 이게 관절이 돌아가는가.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예전에 우드라켓 시절에 사용하던 그립이라고. 예. 60, 70년대, 80년대 일부까지. 그때까지 사용하는 그립이고요. 자, 지금 기술 구사가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술이랑 그 당시 기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이 좀 되셨거나, 안 그러면 예전에 그런 그 테니스를 하셨던 분들은 이게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잡았던데. 자, 반대로 피스톨 그립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바닥에 파란색 이 부분, 피스톨 그립 부분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그립 베베 2번에 그 직선에 딱 맞추고 잡습니다. 요렇게 잡으면은 중지가 아니라 약지가 제일 길게 나와요. 예, 요게 피스톨 그립입니다. 많은 기본적으로 제가 알려드린 네 가지 컨티넨탈, 이스턴, 세미웨스턴, 웨스턴 그립의 기본 방식은 이 라켓 방향선이랑 손바닥 약의 방향과 일치되는 평행 그 같은 방향의 직선과 연결되는 그립이 대부분 기본적인 그립이라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피스톨 그립 다시 보시면 파란색을 베벨에 딱 긋습니다. 잡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새끼손가락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잡으면 역시 여기 새끼손, 네 번째 약지 손가락, 새끼손가락 아닙니다. 약지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 손가락이 제일 길게 나와요. 이렇게 잡으셔야지 이게 피스톨 그립입니다. 자, 역시 지금도 컨티넨탈 그립 잡았죠? 컨티넨탈 그립을 해머 그립이 아닌 피스톨 그립 방식으로 잡은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하는 발리 서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집안이거나 실내 같으면은 라켓 꺼내셔가지고 앉아가지고 서브 모션 해보세요. 예. 어떤 게더 관절이 잘 돌아가고 편한지. 이두 가지도 아니고, 이 중간에 좀 다른 이상한 방식으로 잡으신 분들은 지금 피스톨 그립 잡고
이 발리 기술이나 뭐 스매시 아니면 슬라이스 여러 가지 이 기술 구사해 보시면은 훨씬 더 특히 이 서브 기술 구사해 보면 확실히 관절이 많이 돌아간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포핸드 그립, 백핸드 그립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립 알고 있는 그립법을 해머 그립 방식으로도 잡아보시고 피스톨 그립 방식으로 잡아보세요. 그리고 동작과 스윙 기술해 보십시오. 어떤 게 동작이 더 편하고 스윙이 잘 돌아가고 그 스윙을 구사하면서 손목, 팔꿈치, 어깨, 목 등까지 관절이나 어떤 부분이 더 편하고 어떤 부분이 뻣뻣하고 더 불편한지. 자,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그립에서 스윙이 편하고 더 스피드가 나고 더 힘주기가 좋나요? 바로 아실 수 있죠? 어떤 그립 방식으로 테니스 라켓을 잡고 기술 구사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어지는 테니스 그립법의 모든 것 시리즈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그립법, 컨티넨탈 그립, 이스턴 그립, 세미 이스턴 그립, 웨스턴 그립 등또 다른 그립까지도 피스톨 그립 방식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티넨탈 그립으로 적용하는 테니스 기술에서 여러분들이 발리나 이제 슬라이스에서 이제 그 컨티넨탈 잡으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게 안 배우신 분들은 발리나 슬라이스 기술할 때 컨티넨탈 그립을 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 손목과 라켓이 L자가 만들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발리나 그 슬라이스 기술 구사할 때이 L자 형태를 유지하면서 동작을 하려고 하면은 해머 그립을 잡으면 관절이 안 돌아가요, 관절이. 예. 피스톨 그립을 잡아야지 지금 이 L자 모양 개념으로 해서 손목을 딱 고정시키는 발리나 슬라이스 할때 손목 딱 고정시키라고 배우셨죠? 그때 기술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단순하게 몸이 편하다고 말은 했지만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의 관절과 근육의 움직임을 훨씬 더 원활하게 해서 근육의 가동 범위를 더 크게 하고 더 많이 하고 더큰 힘과 빠른 스피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라켓 그립을 잡는 피스톨 그립의 가장 최대 장점입니다. 지금 설명 듣고 시연해 보시고 직접 동작 구사해 보시는데 이런데도 아직까지 해머 그립이 유리하네 맞네 소리를 따르겠다면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잘 판단해서 선택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대 테니스 기술에는 피스톨 그립 방식으로 라켓을 잡아야지 여러분들의 정확한 테니스 기술 구사가 기술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왜 피스톨 그립법을 우리 생활에서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적용이 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영상 오른쪽에 빨간색 구독 버튼 보이시죠? 요거 클릭해 주시고요. 종 모양까지 한개 클릭해 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바로 업데이트 돼서 알림이 가니까 빠르고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요. 좋은 댓글 남겨 주시고 영상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스트링, 부상, 트레이닝, 훈련 등등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